예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를 내걸고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아르코 비전 2030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입니다. 예술 현장은 최선을 다하는 창작 활동을 전개함에도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창작의 고통을 겪는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드디어 2022년 문예지능기금 정기공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내년도 정기공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우선 예술위원회는 2022년 정기공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예술인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 규모인데요. 문예진흥기금의 한 해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2021년에는 총 사업비 3천억 시대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정기공모는 정부 중점 정책과 연계하여 예술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였고요. 연도 중반에 나뉘어 있던 지원 사업을 가능한 한 정기공모에 집중하여 충분한 사업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정기공모 설명회는 사전 영상 제작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모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자료와 공고문은 배포를 완료하였고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을 맞대고 설명회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사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술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냈던 평범했던 일상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일상의 귀중함의 시대를 관통해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크시겠습니까?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모두는 훌륭한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술은 상처받은 공동체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역경을 극복하는 동력을 공동체에 제공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오시는 예술인 여러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 현장에 2022년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가 정말 작은 힘이라도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이었습니다.